오빠가 라디오에서 전 DJ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갔어. 근데 오빠가, 아, 형아, 난 진짜 외로워 죽겠다는 거여서. 아, 여자친구가 없었더니, 아, 없대. 막. 근데 오빠가, 아, 여자친구가 없다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루미코가 싹 스치는 거야. 신기해. 그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딱 루미코가 떠오르길래, 오빠, 한 명 있어. 오빠한테 진짜 어울 것 같아. 근데 일본인이야.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어, 난 괜찮아. 바로 그러더라고. 오빠 외국인 만나고 싶었대. 원래. 아, 신기하지. 진짜로. 그러니까 그 왜 외국인을 만나고 싶었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변진섭을 알잖아. 나도 이제 한참 1등하고 막 이럴 때 김정일을 다 아는데 다 알잖아. 아, 나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구나. 나도 그쪽은 모르고 아, 그쪽도 나를 모르는 미지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진정으로 그냥 사람만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그냥 몇 달, 한 두세 달 지났어. 아. 그리고 차태현 결혼식 날이었어. 내가 처음 만난 날이. 동생들 결혼하고 축하해주러 갔는데 아, 이 날은 진짜 집에 못, 안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강남 나올 때 오빠 나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날 혜경아 오빠 오늘 오빠 강남인데 한 두세 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두세 시간? 나 지금 이제 결혼식 다 끝났는데.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강남 어딘가에서 기다릴게. 연락만 줘. 하고 이제 강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난 또 루미코를 엄청 꼬시고 있었지. 가야 된다. 뭐 같이 가자. 약속을 잡았다. 언니 밥만 난 먹으러 지금 차를 잃은데 아직 밥만 먹고 오자. 정말 좋은 오빠다. 아, 잡혀온 루미코의 첫 모습은 비닐봉다리에 맞아. 대파 나와 있고 양파 있고 당근 보이고 하얀 봉다리에 맞아. 정말 촌스러운 맞아. 모습으로 근데 그런 모습에 남자들이 또 끌려. 그것 때문에 끌린 거야. 근데 만났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루미코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어? 굳이 얘기를 하면. 송승헌. 어, 그때는 그때 시절에 아~ 예쁘게 좀 생기고 좀 예쁘게 생겼잖아. 아, 그러니까 남자답잖아. 지금 좀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옛날 오빠보다는 지금 오빠가 더 내 이상형에 가까워요. 오케이, 오케이. 많이 부드러워졌어. 근데 처음에는 약간 꽃미남 같은 스타일 좋아했구나. 네네네, 꽃미남 생각을 스타일. 했었는데. 근데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어, 그치, 그치. 어, 어. 네 그때 스타일에다가 정장 쫙 빼입고 갔으면. 그러니까 그죠. 재수 씨가 볼 때는 그러니까, 멋있는 네. 건달로 바뀌었다. 야, 그쪽이어서 그러니까 스타일이. 루미코가 언니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 시골을 구경하고 싶다는 거야. 어, 맞아, 맞아. 내가 다 작전을 폈지. 오케이 그래 언니랑 한번 같이 가자 이러다가 오빠한테 전화했고 오빠 루미코가 한국 시골을 가고 싶대.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내가 그래서 오빠가 시골 내가 데려간 거야. 근데 나는 되게 당황했어. 나는 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런 거예요. 콘도 앞에 세워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우리 묵을 쑥스레는 거예요. 나 처음 만난 남자가 일박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아니 나는 그 말을 해. 짚고 넘어갈게요. 어, 짚고 넘어가 봐. 시골을 보여주려면은 당연히 시골 갈 수 있는 시골이 어디 있어? 서울에서 차 막혀서 뭐 많지. 주말에 그래도 이제 한 이틀 잡고 편하게 좀 많이 보여주려면은. 그치. 많이 보여줄 생각으로 금요일 날 오후에 라디오 이제 녹음 다 그리고 끝내고 일박하고 일박한 그렇지. 아니 진짜 정말 오빠 잊혀지지 않는 게 루미코가 전화가 왔는데 언니 나는 이렇게 좋은 남자를 처음 봤어. 이 오빠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진짜 웃기다. 아무 일도 아무 안 하고 일도 안 했어. 각방 자고 자기가 밖에서 자고 자기는 안에서 자기 자라고 했대. 어우 김정희. 오, 내가 잠을 잤겠어. 잠 안 자고 지글지글 깨버려. 아니 방에서 자. 어, 문 잠그고 자래. 그래서 이제 거실이 있잖아. 거실이 방 하나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는데 그때 문자가 왔어. 그때 문자는 있었단 말이야. 그때 폴더폰이었는데. 어, 그랬더니 뱀파이어 영화를 보는데 무섭다고. 너 혼자 보고 있자니 되게 무서운 거야. 아이 그거 웃기지 마. 잘못 대신하면은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으니까 막 아, 고개 돌리고 막 슬픈 생각 한 거지. 아니, 슬픈 생각 이러면서 참고 우리 재수 씨가 그 모습에 이제 네, 맞아, 어, 이 남자는 믿음이 가는 남자는 다났지. 야 너 잘 견뎠다 그 하루를. 연예계 기획사를 하셨어요. 네 기획사를 하셨어요. 좀 큰 걸 하셨었어요. 일본에서? 네네 약간 앵커 계열인데 맞아, 맞아. 아무리 이제 연예계에 속해 있지만 그래. 어쨌든 그런 연예인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 오히려 더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죠. 딸이 만난 그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력서를 일단 주라고. 어떤 사람인지. 그랬잖아. 아, 진짜?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장인어른이 될 분이 사위 이력서를 달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하다. 일단 뭐 프로필 같은 거를 뭐 양력이라든가. 일단 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어요. 지금 내가 썼지, 형님. 내가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그런 건 그러니까 없었는데. 찾아봐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찾아보고,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저도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제 드렸더니 이제 아빠가 검증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 아니냐고. 한국에. 응, 한국 분들한테. 어, 알죠. 너무 탑스타니까. 검증이 됐네, 일단.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와서 이제 만나니까 딱 한눈에 약간 아,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다. 딱 보고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너는 잘생겼는데 이 호감이 가게 잘생긴 네. 얼굴이야. 네. 얘가 네. 얼굴이요. 응. 그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빠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다 네. 그러니까 저 말도 없고 과묵한 줄 알고. 네, 그러니까. 그냥 두 시간 반 동안 사실은, 하이, 하이. 사실은 일본말을 몰라서 그랬던 그러니까. 건데. 가끔은 소우데스카 섞어줬어. 근데 그게 안 맞는데 너. 소우데스카 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근데 막 이렇게 되게 자리가 너무 이제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른들이 볼 때는 귀엽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셨나 봐. 열심히 얘기도 들어주고. 순진해 보이고. 맞아요. 좀 순수해 보였겠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좀 약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이야 앞으로. 그랬더니 저도 이제 중간에서 통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결혼한다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 나는 그냥 통역했다니까. 아니, 그게 너한테 청혼한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한국에 어르신들이라면은 느낌으로 알잖아. 그렇지. 근데 일단은 통역만 듣는 거니까. 너무 황당했겠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결혼한다 그래. 그러면 결혼은 어디서 할 건가? 그러면 결혼은 일본에서 해도 되고 한국에서 한다고 전해드려. 결혼 준비하는 무슨 그 단체 그럼, 있잖아. 그런 단계인 거. 결혼 준비. 히트는 언제 알아? 아빠가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빠? 아, 그럼 그냥 물건만 보내달라고 전해드려. 그날 다 됐어. 오, 진짜. 그래서 우리 상견례도 전날 했어. 맞아. 결혼식 전날 했어. 맞아. 진짜 캐리어 하나만 딱 가지고 왔어. 그치? 진짜로? 네. 내가 40살 되면 아빠는 몇 살이야? 어머, 이러는데 나 샤워 시키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물 맞으면서 엉엉 울었다 내가. 세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러네. 40살 되면? 늦게 나가지고. 아들이 40살 정도 되면 네가 없어도 잘 살아날 거야. 네가 없어도 잘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 내가 울었다고. 그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서 보험을 많이 들게 시작한 거야. 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놨어. 그래서 오빠가 보험이 옛날에는 500 들어 뭐 넘었지. 500 아니야. 600 거의 600 됐지. 아니, 500 가까이, 500 가까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네, 내가 알지. 뭐 부모님, 그러니까 가수하기 전까지도 서포트를 받은 게 없는 거야. 부모님들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나처럼 그런 거를 느낌들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게 지출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 언니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써야 코로나 되는데. 때는 진짜 공연이 다 취소예요. 공연 없지. 그리고 2년 반을 우리가 놀았지. 그리고 이제 뮤지컬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맘마미아를 했었어. 근데 서울에서 한 달을 하다가 갑자기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1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 수입이 없었지. 영원. 우리가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애들 교육은 시켜야지.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 보험이다.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를 했죠. 오빠 보험 조금 줄이자.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지금 우리 사는 우리가. 우리가 보험료 그만 내고 나 먹고 싶은 체리 한 봉만 살 수 있게 해줘라고 다툰 적도 있었어. 근데 루미코가 뭐 그 체리 한 통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알겠지만 나도 내가 갖고 있는 하고 싶은 것들 모든 걸 다 정리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보험에 올인한 거지. 골프도 끊었지. 뭐 술도 덜 마시고 담배도 끊고 모든 걸 다 줄였어.
아 그때? 가끔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 김정민 씨 그거 너무 오버 아니에요? 보험을 무슨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가까이 하냐고. 근데 그게 전문가들이 딱 봤을 때는 너무나 완벽하대.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아빠는 없을 거라고. 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전 자기를 위해서 너무 돈을 안 써요. 남들을 위해서, 그 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도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제가 쓰는 거, 아이들 쓰는 거 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써, 사.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해요. 다 참아요. 가끔 좀 마음이 좀 짠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